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뭇해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뭐가 하나씩 나갔다 그죠? 자, 오늘 일독서는 두 상반된 구절을 우리한테 드러내줍니다. 하나는 당신의 명을 듣지 않아서 그분으로부터 힐책당하는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다른 한 책에는 이제 장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약속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원래 위치는 이거죠. 우리가 다가가야 갈 곳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고 전반부에는 지금 우리가 잠겨들어 있는 혼돈과 혼란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 두 구절이 뚜렷하게 나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마디 한 구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나는 내 원수를 시켜다가 너를 내리쳤으니 그것은 가혹한 훈계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자신이 얻어맞기 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설득을 하려고 해도 자신이 직접 당해봐야 아는 영역들이 존재를 하죠. 한참 사람이 쾌락에 젖어들어 있고 어떤 탐욕에 빠져 있을 때 옆에서 아무리 그러면 안 된다, 네 유산 갖고 그래 형제들하고 척을 지가 되겠나, 제발 그러지 마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훗날 그렇게 척을 지고 나중에 형제간에 누군가 칼 들고 찾아와가지고 그죠, 자기를 찌른다고 찌른 게 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찔러버린다든지 뭐 무슨 수가 나서 이상한 일이 생겨야 욱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그때까지 안 갔으면 좋겠죠, 그죠? 그 전에 예방이 최고입니다. 뭐든 코로나든 뭐든 예방이 최고예요. 하지만 우리의 어리석음은 어떤 경우에는 그런 충격적인 깨달음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백성의 고집스러움이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집 안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혼돈과 혼란 속에 머물러 있죠.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무슨 쾌락에 젖어 있는 사람이 질서 있는 거 맞습니까?
여기 찾아갔다가 저집 찾아갔다가 막 더 나은 쾌락을 위해서 막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내적 성향을 보입니다. 현대인들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지금의 현대인들은요, 이게 확 유행하면 와 이거 좋다고 막 그거 한참 쫓아다니다가 또 그게 시들해지고 마치 옛날에 오빠 강남 스타일 헤이 이거 남미에서까지 유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막 띄워줍니다. 그러다가 그게 훅 지고 또 얼마 전에 왜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해갖고 와 했다가 이제 또 그거 훅 지고 이제 또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해가지고 와 했다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져요 그거. 그 지고 나면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아 맞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이 정도지 그죠?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 영역 바로 호수죠. 호수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있는 호수인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혼돈, 카오스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자, 반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항상 뚜렷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그 약속은 변동됨이 없습니다.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는 거죠. 너희가 바라봐야 하는 목적 지점은 여기다. 세상의 혼돈에서 벗어나라. 뚜렷하게 내가 너에게 알려주마. 이곳이다. 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후반부예요. 내가 야곱 천막의 운명을 되돌려주고 그의 거처를 가엾이 여겨 나는 힘이 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는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천막 왜 군대에서 왜 천막 다들 세아 보셨겠지만 예? 엄청 빡시잖아요. 그죠? 이 짝대기 하나 걸어가지고 쭉 올리마 옆에 있는 천들이 우욱 이래 같이 올라갑니다. 그죠? 뚜렷한 목적지와 그걸 가지고 그 중심부를 확 세우면 나머지 것들이 쭉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관의 재정립을 의미하는 거죠. 원래부터 정립돼 있던 거예요. 예, 우리가 망가져 있었던 거지. 다른 것이 주인이겠거니 돈이 주인이겠거니 명예가 주인이겠거니 막 쫓아다니다가 뒤늦게 이제 신앙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예. 잠깐 쫓아오다가 또 휘르륵 어디 쫓아갑니다. 예. 또 신앙으로 쪼매 나오나 싶다가 또 우수수수 무너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래 뭐 신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유혹거리가 한둘입니까? 그죠? 예. 이 뭐 또 다시 밝아지 뭐. 왔다 갔다 한다. 야도 왔다 갔다 한다. 아이고, 시원하게 좋네 또. 밝으니까. 자, 이제 그 두 개 구분된 지점을 이해하셨죠? 예.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음 들어가기 전에 화답송은 주님은 시온을 세우시고 영광 속에 나타나시리라 하는 그 윗선을 화답송은 항상 약간 들떠있는 하느님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의 찬미가가 그 안에 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제 기쁘게 노래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복음환호송은 우리에게 돌아오실 임금 스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이 구절을 강조를 하면서 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지난번에 5천명의 기적이 있고 난 뒤의 일이라는 것을 서술을 하면서 군중의 만족감을 육체적으로 표현을 하죠. 군중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무엇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먹었을까요? 라고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하느님의 진정한 영적 양식을 먹은 건지 아니면 성당에서 먹거리를 찾아서 그걸 먹은 건지 성당도 먹거리는 많으니까요. 성당도 자칫 잘못하면 감투 싸움이 일어나고요. 자기들끼리 뭐 다 해먹고요. 또 뭐 심지어는 큰 본당 같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공사하는 분들이 주임 신부님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으려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 있어서 개코나 개코 촉촉하이 그죠? 만지면 찝찝하잖아. 개코나 그죠? 진짜 배기 신앙이랑은 콧불도 찾아볼 수 없는 쥐뿔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성당을 열심히 나오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다른 욕심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표심을 얻기 위한 거지 다른 게 아니죠. 예. 진짜 신앙에 헌신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그 놀이터의 추잡함을 알아서 정말 뜻이 있어서 정치에서 뭔가 사람들을 이끌어서 선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려는 어떤 강인한 정신력을 지니지 않는 다음에는 결국 다 그물에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는 옛날 식기도 있잖아요. 그죠? 예. 물론 그 식기는 거꾸로 된 이야기를 얘기해요. 겉이고 속거머니는 너뿐인가 노라. 자, 다시 돌아와서 군중은 배불리 먹은 겁니다. 하지만 그 군중이 무엇을 배불리 먹었는지 아직 제대로 성찰되지 않았죠.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군중은 빵을 배불리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제자들도 그 빵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어떤 종류의 뭐랄까요? 미흡함이 현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너무 깊게 가볍게 다뤄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더 들어보이소.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냅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내요. 예. 원래 같으면 지도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에 천천히 알아서 하고 나네 좀 쉬러 갈게 하고는 나자빠질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챙겨보냅니다. 요 5천명을 먹이신 기적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세례자 요한이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좀 쉬려는데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5천명을 먹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쉴 틈도 없는 겁니다. 감정을 추스를 틈도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들을 항상 보살펴줄 내적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거죠. 외견적으로는 돌보아질지 몰라도 예를 들어 뭐 밥을 사주실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밥을 사주실 수는 있어도 결국 여러분이 사제에게 기대하는 것은 영적 기둥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제의 목적 아니에요. 맞죠? 요 제가 제일 어리잖아. 맞죠? 아, 저보다 더 어린 사람 한 명이 보이네. 그래도 다 신부님이기 때문에 의탁하고 의존하고 기대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말이에요. 예. 여기 동네 청년 45살짜리 갖다 놓고 여러분들을 의지하라 하면 의지하겠습니까? 돌았다고, 그죠? 뭐 시키기나 잔뜩 시키겠지.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 예수님의 내면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거기에서 기대만 잔뜩 하고 있고 그분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그분에게서 뭔가 얻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먼저 챙겨보내요. 그리고 군중 몇 명이 빵 먹었죠? 5천명이에요. 예. 50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에요. 5천명을 당신이 홀로 다 보냅니다. 성가신 일은 당신이 다 하신 거죠. 자, 이제 당신의 개인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하시느냐? 산이라는 곳에 오르십니다. 제가 앞서 일독서를 분해하면서 혼돈이라는 영역, 물과 같은 영역과 위로부터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영역을 말했죠. 예수님은 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굳건한 곳, 기준점이 높이 세워져 있는 곳.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산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저 가야산에 가라는 말이 아니고 등산을 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나는 왜 하루하루 남편의 수발을 들면서 밥을 해대고 있나? 나는 왜 농사일을 반복되는 그 지겹고 험난한 일을 하고 있나? 산으로 올라가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으로부터 해서 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이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일이 다름 아닌 내가 주부로서 내 남편에게 오늘 하루 큰 무리 없이 잘 생활하도록 성신껏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일이겠구나 라는 올바른 내적 중심을 세워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지요. 어떤 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신부라서 일이 중요하고 뭐 가정에서 밥그릇 씻는다고 일이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신부도 뭐 모아야 되고 오늘도 저도 김치 한 통 받아왔어요. 그럼 그 김치 누가 만들었는데? 가정주부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사제의 일에
직접 간접적으로나 동참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거죠. 저도 밥을 먹어야 일을 하니까.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동참하고 어떻게 함께 해나갈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서 누굴 만나겠습니까? 하느님을 만나겠죠. 기도를 하라 한다고 묵주를 막 미친 듯이 몇 번 헤아려가면서 돌린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 중에 단 한 순간이라도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미사야말로 가장 그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기도가 사실 딱히 더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늘 하루 지쳐 빠지게 일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미사만 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신부님이 꼭꼭 씹어갖고 먹여주잖아. 얼마나 좋아? 에? 즉석 밥 아닙니까? 햇반 아닙니까? 햇반 딱 전자레인지 2분만 돌리면 그냥 뜨끈뜨끈하게 한 그릇 무마마 배가 푹 터지는 기라. 다른 기도가 딱히 필요 없어요. 다만 오늘 이 순간만에 내가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저녁 때가 됩니다. 어둠이 물드는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악의 상징성을 의미하죠. 혼돈과 혼란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먼저 타고 갔던 그 배라는 상징성, 배는 항상 보면 교회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탔다, 이런 한국말도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으로서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배를 타고 어디로 나갑니까? 호수 한가운데로 갑니다. 물은 어떤 영역이라고 했죠? 혼돈과 혼란과 어지러움이 있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선원들이고요. 미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면 또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혼돈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신은 혼란스러운 세속 정신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거나 이야기를 하면 또 내 정신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암만 내가 미사에 와서 정신을 똑띠 세우고 하느님이란 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하더라도 세상에 다시 젖어드는 순간 물속에 잠겨드는 배와 같은 거죠. 거기다가 바람까지 불어옵니다. 물이 잠잠하기만 해도 버티겠는데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온갖 속 시끄러운 일들, 가족가사, 무슨 나를 성가시게 하는 누구, 나하고 척진 사람, 뭐 심지어는 내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내 등에 칼 꽂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뭐 여러 가지 바람들이 마구 불어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게 돼요. 바로 그때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긴 게 아니에요. 거꾸로 그 순간에 찾아오는 예수님은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파괴하고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유령과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정작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예수님은 거꾸로 나를 더 물에 빠뜨릴 것 같고 더 나를 질식시켜버릴 것 같은 유령의 모습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자,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죄송한데, 참으로 나는 내 원수를 시켜 너를 내리쳤으니 그것은 가혹한 훈계였다. 여러분, 이 훈계를 만약에 우리가 당할 때 어떤 느낌일까요? 그 훈계를 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입 바른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자녀들이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한테 그런 훌륭한 충고를 내려주시갖고 내가 앞으로 똑띠 내 마음을 돌이키고 그걸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지. 아마 됐어요. 아따 집 죽겠네. 또 잔소리 한다. 이게 반응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듣기 싫은 겁니다. 듣기 싫고 부담스럽고 가뜩이나 힘겨워 죽겠는데 더 힘든 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유령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유령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따스한 소리로 1차적으로 용기를 북돋아줘요.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우리가 신앙에 처음 다가설 때 느끼는 느낌인 겁니다.
신앙의 처음 발걸음을 디디면요 따스하게 느껴지거든요. 예비자들이 성당에 처음 오잖아요. 그러면 막 간식도 주고 요구르트도 주고 뭐도 챙겨주고 자라따케 샀고 박수도 치고 막 그러니까 좋은 느낌을 받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약간 신앙적으로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몸담다 보면 아, 내 요거요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는데 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되겠는데 하면서 살짝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상태였던 거예요. 주님, 주님이시거든 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금 이 혼란함을 잠재워 주십시오. 뭐 이 정도면 충분했을 건데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지.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신앙적 교만에 살짝 문든 거예요. 지가 지금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헌데 마치 내가 그걸 아주 잘하고 있다는 듯이 예. 물 위를 인간이 물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까 그런 거지. 그 결국 빠져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겸손이 있었으니 그 순간 외칠 줄 알았던 겁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단 한마디의 기도인 거죠.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느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즉시 꺼내 올립니다. 그래요. 이런 구도입니다. 예,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느님을 마주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교회라는 배 속에서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지만 물에 빠지지는 않죠. 예수님은 세상 아주 가까이 머물러 계시지만 세상에 젖어들지는 않습니다. 원래 사제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맞겠죠? 사제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젖어들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 사제를 갖다 잡아다가 빠뜨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마오야든동 술 한 잔 더 미기 갖고 자기들하고 똑같은 부류로 만들어 갖고 우리 같은 경험을 공유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그 죄를 벗지 못할 겁니다. 사제를 물에 빠뜨렸으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 물 위를 걸어가도록 노력해야죠. 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 일행들은 이제 마침내 혼란의 시기를 겪어내고 마른 땅, 굳건한 땅, 신앙의 땅으로 이르자마자 그때부터 새로운 미션이, 새로운 사명과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니 그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모두 병을 낫게 되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그래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일치될 때 우리 성당은 우리 일대 초전면 일대를 나아가서 성주군 일대에 가장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게 제가 꿈꾸고 있는 이상향이고 언젠간 되겠지 뭐. 안 되면 짜겠노.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